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일자리 문제 청년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벌어놓은 걸로만 살 수도 없고요. 또 먹고 살 걸 다 벌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중장년층도 일자리 위기를 겪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생생경제가 함께하는 집엔잡 2탄으로 잡 프로젝트를 요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장년 재취업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교수님은 정부가 낸 통신비 통계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통신비가 좀 줄었다라는 통계가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을 해왔는데요. 과연 어떤 오해가 있었다는 건지 꼼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월요일 증시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어떻게 끝났나요?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뒤치락거려서 끝났습니다. 아, 뒤치락하다 끝났어요? 전장에 강하게 시작을 했던 시장이 이제 오후장에 조금 빠지면서 끝났는데요. 네. 플러스 유지를 했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78.25 플러스 8.5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4.77, 691.19를 기록하면서 끝났는데 네.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장에 한 25포인트까지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전장보다 좀 약하게 끝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 전장보다 좀 밀리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한 115억 정도 매도를 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199억 정도를 사들이면서 끝났고요. 기관은 양시장 다 매수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이 양시장을 다 매도하면서 좀 뭐 이익실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 봐야지 되나요?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요.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새 보게 되면 증시 격언 중에 보게 되면 이제 bad is good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나쁜 게 오히려 좋은 거란 얘기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있어가지고 9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잖아요. 네. 예상이 20만 명이었는데 14만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결론적으로 10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뒤덮었던 두 가지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또 하나는 중국의 경제 불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가 좀 없어졌다는 인식이 좀 대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언제까지 놀죠? 중국 시장 지금 7일까지 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일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뒤치락하면서 오르고 끝나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런 재료 말고 좀 눈에 띄는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업종의 흐름 이런 게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유가 관련주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가 시리아를 공습을 하면서 유가가 조금 흔들린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과 같은 화학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IL 같은 케이스들도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 쪽으로 외국인 매수자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을 걸로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현대차 3인방들, 자동차 주식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하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미국의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 후보죠. 네. 뭐 약간 폭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의약품 이쪽 바이오주 쪽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이잖아요. 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 특히 카지노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이런 종목분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런 쪽은 먼저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화장품주는 약간 조정을 보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뭐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중국 국경절 연휴가 10일까지니까는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주도 그러면은 잠깐의 폭스바겐 호재에 떴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는 건가요? 근데 자동차주는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내린 소나기는 일단 피한 모습이잖아요. 네. 폭스바겐 쪽에 다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고 폭스바겐 또 독일 쳐다보니까 폭스바겐 이외에 뭐 BMW라든지 뭐 심지어는 벤츠까지도 이제 휘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도 그런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과연 현대차나 기아차도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완전 피해 있느냐라는 여부 자체는 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뭐 좀 여러 가지 뭐 N 약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담을 받았던 자동차주들이 거기서 일단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부 자체는 일단 잘 팔리냐 여부겠죠. 뭐. 그래서 그렇겠죠. 그걸 3분기 실적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맞이하면 될까요? 이번 주 이제 한글날 세금장님 덕분에 하루 더 쉬는 그런 효과가 될 것 같은데. 거래일이 줄어드는 호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루 쉬는 것이 있고 일단 5일 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같은 경우 보면 미국의 9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뭐 관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나왔던 고용 관련된 쪽 자체가 네.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이제 비제조업 지수까지도 약간 회사에서 안 좋게 나온다면은 네. 이제 말 그대로 10월 금리 인상설은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잠자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12월까지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 자체는 약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배성민입니다. 네, 목소리 힘이 없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예. 네, 저는 또 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1억 원 발견됐는데 예. 그거 못 찾으셔서 그런가 예, 예. 라는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예, 예. 이게 어떻게 1억 원이 든 이 봉투인가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버려질 예, 수 있을 수가 예, 있나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이제 스포터 발이 발견됐다는 거였는데 2일 예. 밤에 이제 신고가 됐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60대 청소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봉투를 발견하고 뭐 신고를 했는데 가방 안에 이제 봉투가 들어 있었고 봉투에 오. 이제 1억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명시가 되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네. 모두 10여 개 은행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제 정상적인 수표였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주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경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30대 사업가가 아버지가 뭐 그 네. 인테리어 비용을 위해서 마련해 둔 돈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내가 당했을 때 예. 1억 원이든 뭐 예. 혹은 몇억 원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게 수표긴 하지만 아, 이거 예. 잠시 그냥 내가 가지면 안 되나라는 갈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초 이제 이틀 동안이나 1억이나 됐는데 되는 돈인데 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혹시 나타나지 않으면은 세금 2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뭐 신고자가 6개월 동안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갖게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아무튼 그런 것은 이게 이제 문제는 수표기 때문에 사실 네. 수표는 이렇게 추적이 굉장히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분께서 뭐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했어도 추적이 됐을 텐데요. 아무튼 이제 돈을 주운 뒤에 함부로 가져가면은 다른 사람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 같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전무미탈물 횡령죄라는 건데 뭐 잃어버린 물건이라든지 잘못 배달된 우편물, 뭐 실수로 놓고 간 물건 그런 것들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뭐 추석에 많이 왔을 텐데 뭐 택배가 잘못 배송이 됐을 경우에도 임의로 이제 사용을 하면 네. 뭐 마찬가지 그런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좋은 일을 하시면 좋은 일이 뭐 분명히 좋은 게 결과가 따르는데요. 유실물을 신고한 뒤에 주인이 나타나면은 유실물 가치에
5 내지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명문에 돼 있다고 합니다. 1억 원에 예. 5%에서 20%가 되겠군요. 대략 한 뭐 10% 안팎을 주시죠. 보통 그렇게 네.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과거 이제 이런 것 외에 예전에 뭐 무슨 뭐 무밭 뭐 이런 데서 네.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든지 뭐 지하철 보관하면서 돈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범죄랑 연결됐던 그런 돈이라서 이건 제외하고 순수하게 선의에서 아.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되면 보상금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된 돈이 아니고 예, 주인이 예. 나타나서 제대로 예. 가져가게 되면은 거기에 한 5 내지 20%의 보상을 예, 예. 받게 된다. 예. 라는 거군요. 예. 재테크인가요, 일종의? 예. 항상 죽게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예. 그렇죠. 뭐, 땅만 예. 보고 다녀도 나오질 않으니까요. 예, 예. 아, 이게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헤드를 뽑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 예.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다. 예,라고 예.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예, 예. 뭐 보도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한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돼서 이제 전 매체가 예. 많이 이제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뭐 치킨 공화국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좀 슬픈 얘기기도 합니다. 뭐 졸업 뭐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이 문이과를 선택할 때 뭐 좀 예. 비하하는 의미에서 졸업하고 바로 치킨집을 차리는 게 문과고. 우회해서 예, 예, 예. 취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차리는 건 이과다 뭐 예. 이런 말도 있고 또 경로만 좀 다르고 뭐 내신 1상 등급은 치킨을 시켜 먹고 뭐 4 내지 6 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뭐 7에서 9 등급은 배달한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아, 그만큼 예예 예. 치킨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더 많은데 2013년 현재 이제 치킨 전문점 수가 2만 2천 개에서 2만 5천 개에 달하는 이제 편의점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뭐 무슨 무슨 치킨 이런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붙이지 않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합칠 경우에 이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 한 3만 6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 수가 2013년 기준으로 35,400개라고 하니까 600개 더 많은 거죠. 이제 네. 정말 많은 건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망하기도 한다. 거의 뭐 완전 경쟁이다. 뭐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킨집은 지금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예, 예. 동네빵집하고 프랜차이즈 빵집은 뭐 얼마나 거리를 띄어라 이런 규정을 놔뒀잖아요. 예, 뭐 그렇기도 한데 그게 지금 이런 건 뭐 없잖아요. 그렇죠? 큰 길 같은 것을 사이에 두면 사실 예. 길 하나 건너면은 뭐 굉장히 가까운 거인데 아, 네. 두는데 무방하고 뭐 또 상권이 다르면 예. 또 그런 것들도 좀 예배를 도와주기도 하니까 이게 거의 편의점이랑 비슷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되게 많은데 네. 또 여는데도 뭐 또 문제가 없고 뭐 이래서 그게 반드시 조금 이제 가맹점에서 이렇게 개설하시려는 분들은 네. 상당히 그렇게 골치 아프고 좀 힘든 문제이겠죠. 그러게요. 치킨을 모두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수요가 예. 이 공급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예. 예. 근데 자영업자들 참 어려운데 더 맥 빠지는 소식이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예. 4살짜리가 뭐 오피스텔을 뭐 몇 채를 갖고 있고 집을 예, 예. 몇 채를 갖고 있고 이런 통계가 또 나왔죠?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에게 뭐 제출한 이런 임대사업자 현황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미성년자 임대사업자가 65명이 있는데 이제 보유한 네. 주택 673채, 한 사람이 평균 10채 정도를 갖고 있다. 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4살짜리 어린이가 있는데 뭐 서울에 도시형 원룸주택 27채가 있고 네. 뭐 서초구에 있는 뭐 16살인 청소년이겠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374채가 있고 뭐 동작구 374채요? 예예. 예. 동작 예. 2살 아기도 뭐 연립주택 6채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강남 서초 총파구 강남 3구에 사는 미성년 임대사업자 26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497채로 전체 임대 물건의 74%였는데 뭐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뭐 63살인 뭐 강주광역시에 사는 분은 2,291채를 갖고 있었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아마 임대 사업을 하고 이분이 아마 건설업을 겸하실 가능성이 있죠. 네. 자기가 이제 이 분양을 해줬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자기한테 뭐 등록을 네. 했다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면서 전국 임대 사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미성년자가 이렇게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돈을 벌었으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면서 과정에서 이제 부모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 친지들이 증여나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이런 것들이라도 정확하게 좀 밝혀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그나마 좀 사회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고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4살짜리 아기의 집이다. 뭐 이런 게 가능한 시나리오군요. 예, 예. 그래요. 뭐 증여나 상속세 제대로 내고 그렇다면야 문제는 없겠지만은 예, 예. 사회 감정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예, 있는 그렇죠. 것 같네요. 예. 그 코리아 그랜드 세일, 예, 블랙 예.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연휴 지나면서 좀 매출이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잡히는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가족들이랑 잠깐 갔다 왔는데 사람이 네. 많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1일부터 3일까지 전체 매출을 따져봤을 때 뭐 이 백화점은 뭐 20 내지 30% 지난해보다 늘었다 이런 건데 롯데백화점 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전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23% 늘었고 뭐 현대백화점도 27%, 뭐 신세계백화점도 36% 이렇게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추석 대목보다 52% 늘었는데 네. 담뱃값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였던 건데 이게 그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20% 이상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하고 아웃렛 매출도 13에서 14%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하네요. 예. 쓸 돈들이 좀 있는 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랑 겹쳐가지고 그때 이제 현금이 좀 도는 시기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좀 싸다 이런 알게 모르게 그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한번 네. 나가봤던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민 예. 기자 가족은 그냥 나가보셨나요? 아, 저는 정확하게는 제 집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좀 싼 물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어떤 거? 신제품은 아니고 예. 뭐 여성용 의류였다고는 하는데요. 아주 고가는 아니고요. 네. 좀 이렇게 다른 전기세 기간보다는 할인폭이 좀 뭐 크게 좀 컸다 이런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망설였다가 놨던 그 물건을 집어드는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예. 예.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아무래도 이 좀 경영상의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인가요? 예, 예. 그 자체 유통 마진을 좀 줄여서라도 예. 소비 촉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뭐 정부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뭐 업계도 하고 있지만 사실 부정적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재고 떨이가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유커만 또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면세점도 갖고 있고 이런 곳 이제 롯데그룹이죠. 여기서 이제 백화점, 마트, 면세점에 자체 유통 마진을 줄여서라도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신동빈 회장이 네. 밝혔다는 건데요. 이제 유통 마진을 줄인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평소 소비자들이 가지고 타고는 싶었는데 네. 가격 때문에 고민했던 품목도 뭐 확대해가지고 뭐 행사 출시를 살려보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유통 대형 유통 3사 중에 선도적으로 알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아닌가 예. 싶기도 한데 그게 뭐 그 이거 어떻게 기업이기 때문에 이 네. 기간에 돈을 못 벌면 다른 기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을 궁리할 테니까요. 맞아요. 이게 이것이 반드시 혜택일까 예. 이런 건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나마 그래도 유통사가 마진을 줄이는 게 낫지 예. 제조사들하고 납품업체들 이 팔을 비트는 거라면은 절대 반대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 특히 신사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네. 뭐 상생 차원에서라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유통 마진 같은 것들을 네. 줄이더라도 예. 중소기업은 좀 어렵게 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지는데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인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장년층의 취업성공 전략입니다.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중장년층의 취업성공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스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지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지벤잡, 오늘은 일본 취업 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박람회 관계자분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HR은 중공업 기업이 한국인 인재를 채용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HR 쪽으로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이제 한국 인재를 그 채용한다고 할 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면접을 보러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교환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로 경험이 있는 그런 학생, 둘째로는 이제 일본어라든지 일본 문화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 그 일본 기업분들 들어보면은 왜 한국인이냐 할 때 일본 학생들에게 없는 그 기질이라고 할까, 과감하게 뚫고 갈 수 있는 도전적인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장은 수요 공급 관계가 이제 안밸런스 돼서 이제 기업들이 학생들 찾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 인재들 많이 찾는 경향입니다. 네. 오늘 혹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참가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알아보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90년생이 26이요. 상반기에 근데 일본 그 취업 활동해서 하나 내정은 받았거든요. 입사가 아무래도 일본은 내년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알아볼 겸 해서 지금 또 졸업생이지만 준비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커리어를 쌓아서 나중에 혹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좋은 대우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애초에 제가 전공이 또 일본어라서 한 번쯤은 꼭 일본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이렇게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꼭 업종은 가리는 게 아니라 회사 일원으로서 뭔가 열심히 도움되는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면 뭐 업종 가리지 않고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아, 저희는 학교에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보를 줘서 저희도 이게 참여하게 된 거죠. 일본어 전공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어를 쓰고 싶기 때문에 일본 가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취업 시장 자체가 저희 나라보다는 훨씬 길이 넓고 갈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거든요. 딱히 뭐 여길 꼭 가야 된다라는 건 없고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보람된 일이다라고만 생각이 되면은 일단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지벤잡 일본 취업 박람회 현장이었습니다.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지벤잡 제2탄. 누구나 당당한 직업을 가지길 원합니다. 정말 일하고 싶어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는 무엇?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5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 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연속적으로 짚어보는 프로젝트 잡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청년들만 이 나라 힘든 게 아닙니다. 중장년층도 일자리 찾기 어려워서 힘든데요. 중장년 취업 성공 전략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김동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201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5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그때부터도 심각했다는 얘기도 되네요. 그렇죠. 2010년부터 이제 베이비 부머의 집단 은퇴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 아마 물려서 이런 공공적인 지원책이 나오게 됐고 네. 거기에 이제 정경련도 동참하게 된 거죠. 이게 오래 사는 게 리스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정말 리스크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다 벌어놓을 수도 없고 예. 벌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 고령 사회로 진입이 정말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장년층들의 취업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장년층이라고 하면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포커스가 될까요?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이제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회원 분포도를 보면은 40대보다는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이제 40대의 분들은 본인 스스로 이제 직장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네. 있지만 50대가 되면은 정말 뭐 이런 공공적인 지원이 없이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막막하죠. 분들이 많으시죠. 예. 예. 60대, 70대도 있으세요? 70대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요. 60대가 한 뭐 10% 언더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분들도 요즘 보면은 일자리를 찾으실 만한 게 능력도 되시고 체력도 되시고 다 되니까 찾으신 예.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사실 그렇죠. 요즘 네. 신체 나이하고 뭐 실제 연령하고의 그런 갭이 크다 보니까 네. 60대나 70대 분들도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의 수준이나 네. 이런 일자리의 질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들 은퇴하고 나서 일단 내 사업 해보겠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셨다가 문 닫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안정적인 대안으로는 정말 다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계시니까 뭐 이 통계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2011년 3월에 발족을 해서 네. 첫 해에는 이제 구직자가 약 1,900명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년이 경과한 지금은 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그만큼 재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구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예, 숫자일 그렇습니다. 거고 이 중에서 찾은 사람. 예, 취업자 수도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회원 중에 연간 한 2,000명 정도가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으니까 오, 네. 재취업률은 약 20% 정도 예. 5명 중에 1명꼴로 여전히 재취업은 어려운 좁은 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재취업률 20%라고 하면 그나마 20%에 들어가면 다행이신데 아닌 분들이 만약에 이제 생활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이제 이런 분들이 단기적인 네. 일자리나 이런 쪽에 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그렇죠. 되는 일들. 뭐 아르바이트성 네. 일들이나 이런 데 매달리는 경우를 예.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과 노년층, 뭐 중장년층이 경쟁한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신체 나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체 나이도 그렇고 능력도 되는데 기업은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크지 않나요? 이런 문제가 있죠. 이제 기업들은 중장년들 채용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혹 이 사람들이 건강 문제는 없을까? 아.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네. 또 지금 우리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젊은데 예. 이 나이든 그 이 직원이 들어와서 회사 분위기를 아. 뭐 좀 예. 흐리지는 않을까? 이런 나이로 연관된 어떤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을 채용하시는 걸 꺼리게 되고 네. 그런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뭐 없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중장년들은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그런 고도 성장을 이끈 네. 정말 산업 역군이 주역들이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떤 유효 인력이 아닌
우리나라 성장의 DNA를 가진 그런 역량이 있는 인재라는 인식으로 바꿔주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해봅니다. 전경련에서도 많이 아마 그런 인식 전환에 애쓰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 벽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조금 고령화가 먼저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서점 직원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꽤 많던데. 일본은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 저희는 이제 중장년 일자리 센터가 전국 18개 네. 센터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전국에 1,600개의 소위 중장년 일자리 센터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미 갖춰졌고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어떤 말단 단위까지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이신의 햄버거 가게, 네. 그다음에 김신의 떡집 네. 이런 식 까지 이제 발산이 되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도 굉장히 뭐 잘 돼 있어가지고 일본의 단가이 세대, 우리로 네. 치면 베이비 부모 세대죠. 예. 그 세대들이 은퇴한 나이가 이제 2000년대 초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일본의 단가이 세대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기술 고문으로도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거 괜찮네요. 그렇죠.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 관리자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도움을 많이 받았죠. 서로 네. 윈윈이 된 거죠. 저희는 이제 기술 지원을 받고 네. 그분들은 어떤 해외에서 재취업을 하고 이런 이제 서로 플러스의 효과가 네.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일본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그런 전문적인 해외 송출 기관이나 네. 교육 기관 같은 것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서 저는 뭐 계속 그런 게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은퇴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경력도 많으시고 관리 능력도 많은데 신생 벤처기업 같은 데에는 이런 관리 경험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고문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윈윈일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이제 예. 미스매치의 네. 문제인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이에 대한 부담. 네.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경력이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우리 회사 같은 작은 회사에 초빙을 했을 때 직책은 어떻게 줘야 될 것이며 고민이 되죠. 또 이제 뭐 봉급은 얼마만큼 드려야 네.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이제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중장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나는 뭐 그렇죠. 봉급의 3분의 1만 예. 되더라도 가서 못 맞춰 일하겠다. 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네. 쪽에 매치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점. 그런 점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사전에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인식 전환을 위한 막 캠페인 같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막상 이제 50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직장에서 나왔는데 재취업을 하고 싶다. 예. 그런 분들은 너무나 많을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예.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떤 식으로들 준비를 하시나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럼 재취업을 성공한 분들이 과연 재취업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예. 그거를 조사해보니까 80%가 1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을 했다. 1년 정도? 예. 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재취업 가능성이나 기대 연봉이 둘 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예. 바꿔 말하면 1년이 재취업의 데드라인이다. 1년 이내에 꼭 재취업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을 볼 필요가 있나 하면은 채용기업 입장에서도 예. 이 사람의 실직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했다. 그러면은 공백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동안 뭐 했을까? 그렇죠. 아프진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운여 상황이 있기 예.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그런 요인들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재취업 소요 기간은 최대한대로 줄이는 게 좋고 네. 가급적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1년 이내에 이제 안 되고 있을 때 준비해야지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본인의 경력이 예. 이분의 경력이 20년, 30년이 됐다고 치더라도 네. 본인의 경력을 재첩에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인가 내 경력이 이런 자신의 경력을 프로파일링 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IT 쪽에 관리자로 퇴직을 하셨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셔야 될 건데 중소기업은 IT 관리자는 거의 채용을 하지 않거든요. 네. 개발자를 채용을 네.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을 활용해서 재취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예. 되고 또 전직을 하자고 하면은 전혀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직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기술 교육이나 자격증 같은 그런 사전 준비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되니까 참 그것도 쉽진 않은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여러분은 지금 2015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 제2탄입니다. 잡 프로젝트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중장년 취업 성공의 전략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성공하는 창업이란 어떤 것일까? 은퇴 이후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신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는 내용과 연락처를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구직 노하우부터 컨설팅까지 최고의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상담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집앤잡 프로젝트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장년 취업 성공의 전략을 주제로 김동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한 1년 이내에 빠르게 하는 것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안 된다면은 그동안에 전직을 하기 위한 자격증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이에 딸 수 있고 또 단기간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 2014년 기준으로 이제 50대가 가장 많이 따고 있는 자격증을 조사해 봤습니다. 아, 네. 그걸 해보니까 이제 한식 조리사가 1위로 나왔고요. 네. 뒤에서 이제 지게차 운전기사, 굴삭기 운전기사, 예. 조경기사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예. 여성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가 굴삭기는 없겠죠. 예, 예. 저희가 예. 금년 7월에 예. 3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네. 어떤 자격증이 재취업에 도움이 예. 되겠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직업 상담사가 1위로 나왔고요.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전산회계사, 예. 뒤에서 방과후 지도사, 예. 사회복지사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굴삭기나 지게차 같은 기능적인 예. 면이 많이 강조가 되고, 예. 뭐 이 화이트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은 자격증이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예. 자격증이 아직 많이 개발이 되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 자격증을 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하고 네. 현실적인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남자분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 상담사 뭐 이런 것들 이게 여성만 잘한다는 것은 일종의 또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제 얘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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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제 상담자들한테 저는 직업 상담사를 굉장히 네.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이 워낙 지금 부족하죠. 20대 예. 여자분들 위주로 이 상담사가 네.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50대 네. 남자분들한테 직업 상담사를 아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 권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제가 예. 남자들하고 계속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경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력이 풍부하니까 그 경력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제가 홍보를 해드린 셈이.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귀가 확 트인 것이 예. 일본에서 이 단가이 세대가 은퇴하고 예.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고문 역할을 해줬다. 예.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기는 있는 게 아닐까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도
그 중장년층이 해외로 그런 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딜리케이트한 측면이 있는 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그런 어떤 해외 송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중국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가 갑자기 이제 지금 나빠지면서 네. 중국 쪽으로 중장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네, 그런 현실이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중장년들을 원하는 쪽이 있는데 네. 이쪽은 굉장히 어떤 기술 쪽, 그 어떤 아주 기술의 보유자, 예, 고급 이런 사람들. 기술에 따른 그런 인력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 유출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조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동남아 쪽도 가능하지 않나요?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데도 좀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데는 우리나라 중장년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원할 만큼 기업 수준이 규모가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취업이 번듯한 일자리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장년 재취업 같은 경우에 단순 일용직일 수도 있고 노무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만족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못 한다는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인데요. 중장년들이 흔히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이번에 구하는 직장은 이제 마지막 직장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을 거야. 이제 이런 예.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내가 그만큼 그런 직장을 구하자면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확실한 직장을 구해야 된다. 네. 이런 강박관념에 쌓여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완전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직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어떤 그런 네. 손실 또한 크기 때문에 일단 좀 본인 마음에 못 들더라도 충분치 않더라도 직장을 네. 먼저 구하고 그 구한 상태에서 다시 더 상승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게 네. 바람직하다. 뭐 바꿔 얘기를 하면은 징검다리 전법을 써라. 이게 이제 제가 늘상 네. 말씀을 드리는 그런 징검다리 내용이 전법이요. 예. 네. 그러니까 원하는 일을 오래 하면 좋겠지만 오래 네.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변화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하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 위해서 자리를 얻으려면 일단 채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준비, 내가 뭐 이 자격증도 있고 저 자격증도 있고 경력이 이만큼 된다 이거 말고도 취업을 할 때 좀 어떤 그 디테일한 팁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예. 보여주면 더 잘 된다 뭐라는. 저는 항상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여러 군데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흔히 이제 중장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7, 8군데 내보니까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 그런 걸로 곧잘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네.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적어도 이력서는 100군데 이상 내가 내겠다. 네. 그런 각오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중장년 재취업의 한 80% 이상의 지인 추천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인 추천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동창이나 친구, 선후배 같은 어떤 본인이 재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맥 관리에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일단 면접 기회가 잡히게 되면 그냥 면접을 한번 갔다 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각오로 사전에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그 예. 중장년들한테 면접 준비에 따른 거는 이제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예. 네. 그렇죠. 표정까지 막 굳어 있으면은 되게 힘들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예. 이제 중장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회사 분위기를 걱정하는 이제 그런 면접관들한테 예. 예상까지 꽉 팍 쓰고 있으면은 네. 정말 뽑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곤란하겠죠. 웃어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 때 잘난 척하지 마라. 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예. 얘기는 뭔가 하면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장년분들이 워낙 이제 아는 게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 면접 장소에서 본인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예. 뭐 잘난 척하다 예. 보면 그런 것들이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은 꼭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세련되게 잘난 척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세련되게 잘난 척을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퇴직 후에 이모작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조언은 꼭 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100세 시대고 뭐 중장년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은퇴를 해도 네.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뭐 일하는 것도 아닌 이런 반퇴 시대에 놓여 있을까 이런 어떤 불평을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시대에는 당연히 어떤 이런 중장년으로 새로운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게 네. 사회적인 그런 흐름이고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일단 많이 도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 오늘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네 번째 시간 중장년 취업 성공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동준 전경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특별기획 프로젝트 지벤잡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